이렇게 미세하게 효과가 들어가 있어도 알아서 색이 바뀌니까 좀 편하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무늬가 있어가지고 그림자 그리기 어려운 부분에도 알아서 들어가니까 옷에 무늬가 많을 때도 아마 좀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제가 되게 재미있는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림자의 컬러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채색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그림자 자체는 수동으로 넣어야 됩니다.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요. 회색으로 해가지고 단적으로 그림자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부터 이 밑에 있는 미세하게 맞춰서 자동으로 색이 지정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요거를 쓰려면요, 우리가 톤커브 기능을 조금 써야 되는데요. 자, 톤커브가 어떤 거냐면요. 자, 톤커브가 이렇게 딱 켜보시면은 이런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요 창에 보시면은 여기 0에서부터 255까지 있고 0에서부터 다시 255까지 입력 출력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빛의 밝기를 표현하는데 0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어두운 거, 없는 거, 0. 이 5는 제일 밝은 거, 흰색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 그래프의 의미가 약간 이런 거예요. 좌우에 강도가 결정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위아래로도 입력 출력으로 빛의 강도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입력 출력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객관적으로 이 그림에 있는 밝기가 0이었으면은 0으로 출력한다. 100으로 받았으면 100으로 출력한다는 뜻이고, 이 5, 그러니까 흰색이죠. 흰색을 받았으면 흰색으로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 중간 톤의 빛을 받았는데, 그럼 원래 색깔로 출력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올라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원래 원본의 컬러는 요거였는데 밝은 색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실제 색깔보다 밝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실제 색깔보다 어두워지게 출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밝기 바꾸는 거면은 다른 밝기 바꾸는 툴도 많은데, 그쵸? 굳이 이걸 써야 되나 싶은데, 이 톤커브가 좋은 점은요, 저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뒤쪽 보시면요,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 사진 전체에 배치된 빛의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짜리가 이만큼 있고, 뭐 10짜리가 이만큼 있고, 20짜리가 이만큼 있고, 100짜리가 이만큼 있고, 지금 보면은 수치 하나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죠. 그렇다는 거는 제일 하얀 부분 있죠. 이 컬러인 거예요. 얘가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색깔을 좀 어둡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저격해서 요 위치에 있는 거를 끌어내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부분이 탑니다. 그런 식으로 저격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좀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밝기를 조절하고 싶다 했을 때이 톤커브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딱그 부분만 밝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저격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기능에 이해가 됐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제 톤커브를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요, 레이어, 신규 색조 보정 레이어에서 톤커브를 눌러주시면은 마찬가지로 톤커브 메뉴가 뜨면서 옆에 보면은 여기 톤커브라고 이름 지어진 레이어가 생겼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임의로 막 조절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톤커브가 적용이 된 부분은 약간 색이 꼬이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요 레이어는 무슨 기능을 하나요? 하냐면은 이 레이어 기능이기 때문에 클리핑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요런 레이어에다가 클리핑하면은 요 부분에만 적용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끄면 이렇게 되고요. 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레이어 형태가 돼 있다 보니까 내가 특정한 보정을 어디에다가 묶어놓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만 보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이 색조 보정 레이어를 사용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내가 원하는 그 보정 위치를 저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선택 영역을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요. 자,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서 내가 그렸던 그림자리를 클릭을 해주면 내가 그렸던 부분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만약에 만들면은 자기가 선택한 영역에만 지정이 되는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저 밑에 있는 부분에 색을 내가 다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운데를 잡아서 끌어내려봐요, 이렇게. 자, 벌써 그림자 나오죠? 얘를 조금 이렇게 내려주기만 해도 너무 이제 회색 느낌이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원래 컬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림자가 딱 색이 잡힙니다. 보이죠? 근데 문제는 자세히 보시면은 흰색이 안 타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지금 보면 톤커브가 끝부분이 255가 255로 출력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부분이 지금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부분을 끌어내려줍니다. 그러면은 흰색도 탑니다. 보이죠?
자기가 원하는 느낌까지 끌고 내려가 줍니다. 해서 오케이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딱 적당히 좋은 컬러로 마무리가 됐죠. 회색으로 했을 때는 뭔가 좀 어쩔 수 없는 그 회색 특유의 칙칙함이 있었는데,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은 더 맑은 색깔로 그림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보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 나 여기에도 그림자가 넣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레이어 마스크가 있죠. 레이어 마스크 쪽을 선택을 해줘요. 그 상태에서 브러쉬 꺼낸 다음에 아무거나 바르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게 자기가 이 보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알아서 늘어나요. 레이어 마스크가 수정이 되면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면 이거 봐봐요. 알아서 살색으로 바뀌고, 알아서 흰색으로 바뀌고, 알아서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그려주기만 하면 거기가 그림자가 되는 거라서 내가 이제 추가 수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되죠. 혹은 블러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림자 다듬는 표현 하고 싶어요 하면 지우개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좋은 색깔이 나오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아, 근데 저는 너무 뻔한 색깔은 조금 싫어요. 저는 저만의 컬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톡업을 다 시킵니다. 여기 펼침 메뉴 보시면은 RGB, 레드, 그린, 블루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사실 RGB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레드, 그린, 블루를 전부 다 조정한 겁니다. 말을 하자면은. 근데 만약에 내가 저는 그림자에서 약간 파랗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기서 블루로 옮겨갑니다. 요거 보면은 옷 그림자 있죠. 여기가 아직은 조금 회색기가 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흰색을 입력받았을 때 파란색이 강해져라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끌어올려주면 되죠. 하얀 부분 쪽을 조금 끌어올려주면 파랗게 들어간 거 봤죠, 방금? 그림자에 약간 파랗기가 들어가니까 좀 더 세련미가 생기죠. 어두운 색에는 조금 더 빨간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어두운 색을 저격해서 여기 빨간색을 살짝 높여주면 되죠.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여기 빨갛게 들어가는 거. 저는 근데 레드, 그린, 블루 말고 보라색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요 색 섞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드, 블루 섞으면은 보라색이 되죠. 그래서 레드를 올리고 블루도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보라색이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은 보라색 그림자도 저격을 할 수 있죠. 웹툰 하시는 분들 있죠. 웹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지금 톤커브 이거 레이어 있잖아요. 이 레이어를 페이지마다 들고 다니세요. 그냥 이 레이어만 있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으면은 자동 그림자가 잡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설정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여기서 그림자 작업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웹툰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색깔 일일이 스포이드로 안 뽑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밑색에 효과가 들어가 있어도 알아서 색이 바뀌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늬가 있어가지고 그림자 그리기 어려운 부분에도 알아서 들어가니까 옷에 무늬가 많을 때도 아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씩 색이 잘 안 잡히거나 이렇게 빨리빨리 그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꼭 해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딱 한 번만 공부해 주시면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보정 툴이니까 한번 꼭 도전해보세요.